네, 투데이 마감 씨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 동시호가 상황 들어갔네요. 제가 좀 말이 많았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동시호가 상황 8.9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 동시호가 상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입니다. 1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아직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현물 쪽에서의 매매 동향은 한산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도요.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7천 계약 이상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동시호가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삼성전자 뭐 크게 빠지지 않고 5만 천 원 이상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주가 요즘 별로 안 좋더니 오늘은 이쪽에서 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네요.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동시호가 상황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 마감을 한 여파로 같이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좀 견조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이제 미국산 대두를 이제 추가적으로 구매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련한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어제 발표가 됐던 이제 중국의 11월 수출입 통계에서 중국의 11월 수출이 좀 부진하게 발표된 점 역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역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한 점은 관련한 좀 우려를 완화시키는 요인이었는데요. 다만 미국 증시가 지난 이제 금요일에 크게 이제 급등한 이후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나타나면서 오는 이제 15일에 추가 관세 여부와 그리고 오는 11일에 그 전에 있을 이제 미국의 FOMC 결과를 좀 앞두고 좀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대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증시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가장 크게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오는 이제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 또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과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계 순매수세와 더불어 외국인 역시 선물에서 이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증시의 반등을 좀 이끌기도 했고요. 또한 이제 후반장에 들어서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 역시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초반에는 조금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도 하셨을 건데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표들을 보니까요. 글쎄 좀 엇갈리긴 했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엇갈렸거든요. 한번 좀 지표를 한번 쭉 살펴주시죠. 예. 네, 우선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던 경제 지표로는 중국의 이제 수출입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였습니다. 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이번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4.5% 크게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4.3%를 더 넘어섰는데요. 이는 이제 근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증가율이었습니다.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이제 최근에 그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여파로 식품류를 중심으로 한 상승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를 좀 높였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와 반대로 전년 비교해서 이제 1.4%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 7월 이후에 이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고요. 중국 안팎의 수요가 약해진 가운데 수출 역시 부진하게 발표가 된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와 좀 상충되게 물가 상승률 역시 높게 나타난 점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여력을 좀 더 제한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 판단이 좀 대두가 되면서 이는 이제 장 초반에 중국 증시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 이 외에는 또 이제 OECD의 경기 선행 지수 발표 역시 좀 눈여겨 볼 만한 지표였는데요. 10월 OECD의 경기 선행 지수가 우리나라는 이제 98.88로 발표가 되면서 네. 전월과 비교해서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제 약 29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락세가 계속 28개월째 지속됐다가 이제 멈췄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이제 경기 수축 국면이 이제 회복세로 좀 들어설 것이다라는 판단은 좀 더 미뤄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상승한 것으로 발표된 데는 국내 제조업 업황, 그 BSI 지수 같은 것들이 좀 올랐고 또한 국내 증시 역시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그 경제 선행 지수의 상승을 이끈 요인이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수출 또는 이제 투자 등의 실물 지표가 부진한 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속성은 아직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이제 판단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OECD 경제 선행 지수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신호가 나왔는데 연속성 더 살펴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29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그렇다면은 좀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내년도 우리 경기 그리고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조금 더 신뢰를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잘 나와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국 쪽이 실적 지금 이 지표, 물가 지표와 관련해서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요. 우리 증시 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하락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랑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